안녕하십니까. 오늘 요가 수업을 하게 된 변지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 다리 앞쪽으로 천천히 뻗어주시고요. 손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신 채 무릎부터 툭툭툭 털어줍니다. 두 무릎 충분히 털어주시면 멈추셔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앞쪽에 있는 내 왼다리만 접어서 당겨 오시고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사이사이 깍지 껴주시듯이 꽉 끼셔서 발목 가볍게 돌려줍니다. 충분히 회전하시면 정면 오셔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발목 돌려주실게요. 다시 멈추시고요. 그대로 깍지 낀 손, 나의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가 이번에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나의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지그시 당겨봅니다. 당기신 채 나의 왼손바닥 약간 오목하게 모으셔서요. 발등 조금 두드려 주실게요. 충분히 두드려 주시면 멈추셔서 반대쪽으로 위치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오른다리 당겨서 역시 손가락 넓게 쫙 펼치셔서 발가락 사이 끼워 주시고요. 발목 가볍게 회전시킵니다. 정면 돌아오셔서 방향 바꿔주실게요. 다시 멈추시고요. 그대로 나의 발가락 역시 발등 쪽으로 가볍게 넘겨주셨다가 천천히 꽉 찢긴 손 풀어서 나의 발가락을 발바닥 있는 아래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역시 오른손바닥 오목하게 모으셔서 발등, 발목까지 가볍게 툭툭툭 두드려 주실게요. 충분히 두드려 주신 뒤에 멈추셔서 다시 다리 앞쪽 돌아오시고요. 한번더손 무릎 위에 두신 뒤 무릎 툭툭툭 털어내겠습니다. 그대로 멈추셔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앞쪽에 있는 왼다리 접어서 나의 앞쪽, 오른다리 당겨서 그 뒤쪽 엉덩이 좌골 살짝살짝 들어서 나의 좌골 바닥 편안하게 끌어내립니다. 손 무릎 위에 편안하게 두시고요. 배꼽 살짝 등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듯 척추를 천장으로 길게 뽑아 올리실게요. 나의 양쇄골 조금 더 넓게 쫙 펼친다. 여기 시대에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시고 나의 시선은 코끝 연장선 따라서 저 앞쪽 바닥 멀리 본다고 여기실까요? 그대로 한 차례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 어깨 긴장 한 번 더 끌어내립니다. 다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나의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져오셔서 가볍게 깍지 끼시고요. 그손 머리 뒤로 천천히 가져가실게요. 어깨에 쓱 올라오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시고 팔꿈치도 조금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나의 손바닥으로 머리를 지그시 밀어내는 듯 턱이 조금 쇄골 가까이 당겨오도록 하실게요. 마신 호흡에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나의 손 앞쪽 가져오셔서 손가락, 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지그시 밀어냅니다. 다시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 풀어서 왼손 바닥 두신 채 오른손 나의 왼쪽 귀 위쪽 가볍게 짚어줍니다.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천천히 나의 고개를 오른 어깨 가까이 낮추셔요.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요. 나의 시선을 오른 무릎 있는 45도 측면 방향으로 가볍게 돌립니다. 다시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손끝으로 나의 머리를 가볍게 당겨오는 듯 나의 측면 사선 방향 뒤쪽을 길게 늘리겠습니다. 내쉬는 호흡까지 충분히 하셨다면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손 풀어서 반대쪽으로 위치 이동합니다. 이번엔 나의 왼손이 오른 귀 위쪽으로 가져가시고요.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천천히 나의 고개 왼 어깨 가까이 낮춰냅니다. 척추 무너지지 않게 하실게요. 그대로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풀어내시고 내쉴 때 나의 시선 역시 왼무릎 있는 측면 방향으로 두실게요. 다시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손끝으로 가볍게 나의 머리 뒤쪽을 당겨오는 듯 오른 목선 뒤쪽 측면 사선 방향 길게 늘린다 생각하시고요. 역시 내쉬는 호흡까지 충분히 하시면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 천천히 왼손 풀어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대로 나의 왼손이 이번엔 오른 무릎 위쪽으로 가져가시고 오른손 엉덩이 뒤쪽 바닥 가볍게 짚어주실게요. 상체가 너무 뒤로 비스듬하게 눕지 않도록 상체는 앞으로 조금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어깨에 쓱 올라오지 않게 역시 어깨 끌어내립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나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비틀어 보실까요? 나의 시선은 오른 몸통 뒤쪽 저 멀리 바라본다 여기시고요. 셋, 둘, 하나.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손 위치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왼손이 엉덩이 뒤쪽에 있고 오른손이 왼 무릎 위쪽으로 갑니다.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다시 천천히 나의 몸통을 이번에 왼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역시 척추 길게 끌어올리시되 나의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시선은 저 왼쪽 뒤쪽 방향 멀리 본다 여기실게요. 셋, 둘, 하나.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두 발바닥을 붙여보겠습니다. 나의 두 발바닥을 가볍게 붙이시고 뒤꿈치는 조금 더 치골 가까이 당겨오셔서 손으로 엄지 발가락 가볍게 맞잡으신 채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 조금 풀어주실게요. 좌우로 충분히 움직이신 뒤에 다시 정면으로 위치 이동하시고요. 뒤꿈치 나의 치골 가까이 당겨온지 확인하신 뒤에 무릎이 너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그대로 마신 호흡에 척추 조금 길게 끌어올려 보실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상체가 바닥과 가까워지도록 이때 척추 너무 둥그렇게 말리지 않게 척추 길게 뽑아내시고요. 나의 이마와 코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상체 천천히 낮춥니다. 엉덩이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 최대한 뒤쪽으로 조금 밀어주실까요? 배꼽은 등 뒤쪽으로 쓱 끌어당기면서 나의 등은 지그시 눌러주시고 호흡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 천천히 상체 말아서 일으켜 정면 돌아오실게요. 그대로 다시 다리 앞쪽으로 풀어내셔서 가볍게 툭툭툭 털어주시고 고양이 자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 앞쪽 매트 앞쪽 3분의 1 지점 정도의 손바닥 짚어주시고요. 두 무릎 매트 위에 세워주셔서 나의 팔과 허벅지가 매트 수직이 되도록 세워주겠습니다. 손과 손 사이는 어깨 넓이 간격으로 되게 열어주시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내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로 공간을 열어줍니다. 내 무릎 정강이 앞쪽과 발등까지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주시고 어깨 귀가까지 올라오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시면서 배꼽 살짝 끌어당기실게요. 옆에서 보셨을 때 나의 몸이 테이블처럼 평평해졌는지 느낌으로 알아채시고요.
시선은 두 손 사이 바닥 매트를 바라봅니다. 열 손가락 넓게 쫙 펼치시고 손가락 끝에 엄지 손가락 지문 끝까지 힘을 꽉 준다 여기셔서 매트를 꽉 움켜주실게요. 그대로 호흡들이 마시고 내쉴 때 어깨 긴장 한 번 더 나의 손끝까지 밀어내시고요.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마신호흡에 업캣으로 천천히 이동시켜 보실게요. 마신호흡에 나의 배꼽부터 바닥으로 쭉 떨어뜨리셔서 척추 아래서부터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어깨와 귀 최대한 멀어지고 시선은 천장 하늘 멀리 바라봅니다. 가슴 열어내시고요. 나의 꼬리뼈 천장으로 열려있어요. 업캣입니다. 내쉬호흡에 천천히 배꼽부터 등 뒤쪽으로 쭉 끌어당기시면서 나의 꼬리뼈 안쪽으로 최대한 말아 넣으시고 이마와 엉덩이가 가까워지는 느낌. 이때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게 엉덩이를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배꼽 계속 끌어당깁니다. 다음 캣입니다. 다시 업캣으로 가보실까요? 마신호흡에 배꼽 떨어뜨리시고 척추 길게 끌어올리셔서 가슴 열어줍니다. 업캣. 내신호흡에 배꼽 말아 넣으시면서 나의 꼬리뼈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 넣으셔요. 무게중심 살짝 앞쪽으로 밀어 넣으시고 나의 이마 최대한 안쪽으로 넣습니다. 다음 캣. 그대로 마신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 천천히 정면 돌아옵니다. 중심 잡기 한번 해보실게요. 나의 두 손 그대로 먼저 두신 채 오른 다리만 뒤로 쭉 뻗어보실까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나의 골반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천천히 왼손 앞으로 뻗어냅니다. 이때 중심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뒤에 뻗어놓은 오른 발끝을 살짝 바닥 짚어서 균형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다리도 들어서 3초 버텨보실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왼손 바닥 돌아오시고 오른 무릎도 바닥 돌아왔습니다. 한 차례 호흡 정리하실게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왼다리 가겠습니다. 왼다리 천천히 뒤로 길게 쭉 뻗어주실 때 역시 골반 들리지 않도록 나의 왼 엉덩이 바닥을 보도록 하시고요. 조심스럽게 오른팔 앞쪽으로 뻗어냅니다. 나의 팔과 다리 앞뒤로 길게 늘린다 여기시고 역시 힘드신 분은 왼 발끝 바닥 짚어주셔도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오른손 바닥, 왼 무릎 바닥 그대로 한 차례 호흡 다 정리,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나의 발끝만 매트 위에 짚어서 세워주시고요. 무릎만 매트에서 살짝 띄우실 거예요. 이때 너무 무릎이 많이 들리지 않도록 매트에서 한 5cm, 6cm 정도만 살짝 들어주실 때 배꼽을 등 뒤쪽으로 끌어올리셔서 나의 복부 힘을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다시 손바닥 매트 단단히 짚으시고요. 마신호흡에 배꼽 쓱 끌어올리시면서 무릎만 매트에서 살짝 띄워보실게요. 복부 힘 주시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무릎 다시 바닥 돌아오셔요.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 더 갑니다. 다시 마신호흡에 배꼽 끌어당기면서 무릎 띄우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고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흡 마시고 배꼽 끌어당기면서 무릎 살짝 띄우셔요. 셋, 둘, 하나. 이번엔 천천히 무릎 펴내시면서 나의 뒤꿈치 바닥 끌어내리시고 엉덩이 선정으로 뾰족하게 세워서 다운독으로 전환합니다. 뒤꿈치 바닥에 닿지 않으신 분은 무릎을 살짝 굽히셔도 좋습니다. 이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나의 엉덩이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내시고 뾰족한 산 모양을 만든다 여기실게요. 나의 시선은 두 허벅지 사이나 또는 나의 배꼽 바라보시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 바닥 단단히 밟고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뒤꿈치 살짝 들어서 무릎 바닥 돌아오시고요. 그대로 나의 손을 조금 앞쪽으로 가져가셔서 두 손 사이에 가슴을 살짝 내려보실게요. 아시탄가 나마스카라 턱 바닥에 대시거나 힘드신 분은 살짝 바닥을 보셔도 좋습니다. 엉덩이 선정으로 뾰족하게 끌어올리시고 배꼽 힘주실게요. 어깨 으쓱 올라오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시고 그대로 천천히 나의 배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발등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돌아오셨다면 한 차례 호흡 마시고 내쉬고 나의 가슴 옆에 손바닥 그대로 두신 채 단단히 짚으시고 업독으로 전환합니다. 마신 호흡에 천천히 상체 끌어올리시고 내쉴 때 나의 팔꿈치를 최대한 가능하시면 쭉 뻗으셔서 상체가 활짝 열리도록 이때 어깨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시고 가슴 쇄골 열어줍니다. 시선 앞쪽 정면 보실게요. 마시고 내쉴 때 나의 숨을 발끝까지 후 밀어넣으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나의 숨 발끝까지 쭉 밀어냅니다.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바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아랫배와 윗배, 가슴, 턱까지 완전히 돌아오시면 뒤꿈치 힘 툭 푸시고 손등을 포개서 그 위에 이마 툭 올려두신 채 잠시 호흡 가다듬습니다. 충분히 호흡을 이완시켰다면 이마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시고요. 등 바닥으로 대고 마무리하실게요. 천천히 나의 등이 바닥으로 오도록 누우시고요. 오른 무릎만 당겨서 가볍게 나의 배, 복부 가까이 허벅지를 당겨옵니다. 이때 왼다리 들리지 않도록 나의 왼다리는 최대한 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호흡 마셨다가 내쉴 때 나의 오른 허벅지만 당겨오셔요. 어깨 으쓱 들리지 않게 어깨 최대한 바닥으로 낮추시고 다시 마셨다가 내쉴 때 당깁니다.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시고요. 반대 방향으로 위치 바꿉니다. 이번에는 왼무릎 당겨오시고 오른 나의 다리 뒤쪽은 바닥으로 밀착시켜 놓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왼 허벅지 당겨오실게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쉴 때 나의 허벅지와 복부 가까워지도록 쓱 당깁니다. 그대로 마신 호흡에 살짝 느슨하게 하셔서 풀어내시고요. 모관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다리 전정, 두 팔도 천정, 손, 발끝 열심히 털어내실게요. 5초간 털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멈추시고 바닥으로 툭. 몸 전체 힘을 툭 빼시고요. 잠시 눈을 감으신 채 사바사나 이완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가볍게 몸풀기와 스트레칭을 겸해서 가벼운 요가를 해보셨고요. 다음 달에도 수업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회 수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수업 시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